문장을 나누면서 갔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답은요, confusion이다 라는 것을 바로 찍고 넘어가죠. 5초도 안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영어가 왜 안 들릴까요? 속속들이 낱낱이 끝까지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냥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준비되셨죠?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